미국 매스컴은 요구하는데 기술 요구한다. 오늘날 많은 형태의 매스컴은 의존하는데 전자기기에 의존하죠.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뒤고요. 첫 번째 이벤트 매스컴의 첫 번째 이벤트는 뭐였냐면 가동 팔자였죠. 그리고 인쇄기였던 거죠. 근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것은 원래 작업되어졌는데 뭐에서 작업됐어? 손에 의해서 작업됐던 거죠. 독일 프린터인 이 사람이 종종 공헌이 인정받죠. 뭐에 대한 공헌이 인정받아? 발명에 대한 가동 활자예요. 이때쯤에 뭐라는 반면에 만학자들이 오늘날 믿는 반면에 뭐라고 믿어? 가동 활자 시작됐다고 중국에서 약 600년 더 일찍 시작됐다고 믿는 반면에 구텐베르그는 뒤에 강조죠. 뭐였던 거야? 대중화 시켰던 거죠. 그것을 어디서? 유럽에서. 가동 활자는 중요한 향상이었죠. 뭐보다? 더 이전의 형태, 모의 형태보다, 책을 만드는 형태보다 더 상당한 향상이었죠. 근데 그것은 포함하는데, 이더엽이 애비 둘 중에 하나지? 그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거나, 손으로 쓰여진 원고를 포함하거나, 또는 사용을 포함하죠. 모의 사용. 조각되어진 복판의 사용을, 포함하는 거죠. 가동할자는 만들었는데, 인쇄를 어떻게 만들었어? 더 빠르고 더 쉽게 만들었죠. 왜냐하면 인쇄기가 빠르게 셋업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뭘 놓을 수 있기 때문에서 타입의 행, 그 타입 활자의 행을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뭔지 알겠지? 그리고 빠르게 뭐 할 수 서류를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. 이런 혜연스러운 효율성, 어디에 효율성? 인쇄의 효율성이 줄였는데 비용, 서류를 인쇄하는 것의 비용을 줄였고 그리고 그 서류 자체의 비용도 줄였던 거죠. 책이 어떻게 됐을 때? 덜 비싸게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뭘 썼어? 책을 살 수 있었던 거죠.